블박차 이렇게 우회전할 거예요. 우회전하다가 이 차랑 어떤 좀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보시죠. 블박차. 네, 여기서 우회전할 거예요. 예, 블박차 들어가네. 빵! 하고 저 차가. 예. 네, 좀, 저차 빵! 하니까 기분이 좀 나빴죠? 그리고 저차갈때 어떻게 할까요? 라이트를 잘 보세요.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라이트. 라이트 상향 느낀 것 같죠? 앞차가. 아하. 아직도 상향 느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타고 예. 예. 어떤가요? 상대 차가 빵 하면서 안 비켜줘서 기분이 나빠서 그 차가 먼저 가는데 상향등. 예, 상향등으로 보이죠? 예, 지금도 상향등 켠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브레이크 잡으니까 빵 했어요. 그때 턱 멈춰요.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앞차를 보복 운전, 고의사고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블박차도 빵 했네요? 그건 난폭 운전인데? 서로 좋게 좀 어떻게 마무리 합의할 생각 없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되나요? 상대 측에서는 상대 측 2명, 우리도 2명. 상대 측에서 뒤에서 들이받은 차100% 잘못이라 주장한대요. 자, 두 번에 걸쳐서 투표해 보겠습니다. 앞차 보복 운전이다. 앞차만. 앞차 보복 운전, 블박차 난폭 운전이다. 블박차만 난폭 운전이다. 둘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상대 차만 보복 운전이다. 28%. 상대 차 보복 운전, 블박차는 난폭 운전이다. 42%. 블박차만 난폭 운전이다. 22%. 둘다 아무것도 아니다. 8%. 자, 그렇다면 보복 운전인지 난폭 운전인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블박차 100% 잘못이다. 앞차도 일부 잘못 있다. 앞차가 더 잘못했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블박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22%. 앞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28%.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50%입니다. 블박차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네. 저쪽에 차가 오는 걸못 보고, 물론 저쪽 차가 좀 여유가 있었대요. 네, 좀 멀리 있어 보여서 들어갔다 하지만,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차가 오면은, 블박차 좀 기다려줬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블박차는 어차피 빨간불이 나좀 들어가 내 뒤에서 되는데 이제 그 기분이 좀안 좋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녹색 바뀌었어요. 이때 상향 켰어요. 상향 되면 브레이크 잡아요. 상대가 뒤에서 이렇게 상향 넣기면 어떨까요? 앞차는 눈부시니까 그러지 마. 이때 눈부시니까 그러지 마. 앞차가 급제동했나요? 이미 상향 넣었을 때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브레이크 잡고 빵 하니까 멈췄어요. 근데 블박차가 가서 부딪힌 거, 저 차가 급제동, 아, 저 차가 급제동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블박차는 빵! 하느라고 몰아붙이면서, 근데 그 앞에 차는 속도 주행할 때 브레이크 잡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의견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복 운전도 난폭 운전도 둘다 아닐 듯 합니다. 앞차가 팍! 그게 아니에요. 상향등 켜니까 눈부셔. 빵! 하니까 왜 그래? 블박차도 앞차가 안 가니까, 아, 가! 근데 7초 정도 올린 걸 갖고 난폭 운전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둘다 아무것도 아닐 것 같다. 네.
저도 난폭운전 아니고 상대도 보복운전 아니란 말씀이죠? 그럼 제가 100%인가요? 블박차가 상향도 계속 켜진 듯하고 빵 하니 앞차가 눈빛으로 그러지 말란 취지로 정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게 멈출 게 아니라 비상등 켜고 천천히 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뭐 급정지인지 아닌지는 불투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 이거 비상등 켜고 그러지 마 할 수도 있는데 멈춘 거 뒤에 가까이 오고 있으면 좀 앞으로 좀 빠지면서 좀 그러지 말라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앞차에게도 20, 30% 잘못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인데 유튜브에서 시청자 투표 해보겠습니다. 이거요. 둘 다 서로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우연부당은 앉지 마세요. 제가 7초 정도는 난폭운전 아니라는 난폭운전자 아닐 것 같다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경찰관이 난폭운전죄로 딱 하면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앞차 보복운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근데 보복운전은 아닌 것 같아요. 팍 멈추기 아니니까요. 서로 미안합니다. 악수하시고요. 그리고 과실 비율 앞차도 일부 잘못 있죠. 예, 거기서 그냥 좀 가면서 여유를 뒀어야죠. 일부 잘못 있어 보입니다. 괜히 둘 다 오랫동안 보복운전, 난폭운전 그 굴레로부터 거기서 이제 얽매이지 마시고요. 담당 조사관은 아마 둘이 서로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보복운전, 난폭운전 아닌 걸로 그렇게 처리 좋은 쪽으로 해줄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새해 밝은 지 오늘 닷새 지났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 예정인데 제가 가해자라고 하니 무섭고 억울하기도 해서 경찰 조사 때 변호사와 같이 가고 싶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어도 정식 기소되거나 약식 기소에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이 나올 겁니다. 경찰 단계에선 자비로 선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너무 걱정돼서 일도 안 잡히고 잠도 못 잤는데 변호사비가 안 나온다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특히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DB손해보험이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피해자 사망 및 중대법규 위반 사고 시 변호사 선임비를 경찰 조사부터 한 사고당 특약 실손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형사비가 도저히 안 될 때 형사 공탁이라도 걸어야 될 텐데요.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비금 바로 나오면서 왜 형사 공탁금 바로 안 나오는 겁니까? 역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이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형사공탁금이 바로 지원되지 않아 여유자금이 없으면 막막했지만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피해자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금의 50%를 선지급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입 1등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의 기존 보장들은 그대로.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도 출시되었습니다. 1644-0070 1644-0070 빵!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